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움을 배울 거예요.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지하철역에 가야 해요.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따라오세요. 같이 가요. 실례합니다는 처음 말을 할때 써요. 저기요 라고 해도 돼요. 저기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도움 주다 세요.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도 돼요. 드리다는 주다의 존댓말이에요. 도움 드리다 까요? 도와드릴까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요. 가야 해요. 저는 공부해요. 저는 공부해야 해요. 내일 시험이라 공부해야 해요. 집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해요. 따라가다, 따라오다. 병아리가 엄마 닭을 따라가요. 강아지가 저를 따라와요. 제가 강아지를 따라가요. 같이는 둘 이상이 함께 해요. 따라오세요. 함께 가요. 친구와 같이 공부해요. 친구와 같이 밥을 먹어요. 실례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지하철역에 가야 해요. 하지만 길을 잃었어요. 따라오세요. 같이 가요.